살짝 올린 섹시함 섹시함 어셔츠 잇!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날씨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입기 좋은 데일리룩 오늘의 룩 다섯 가지 보여주면서 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이 룩을 참고하면 좋겠다 그런 룩들 한번 싹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enjoy and try, try and enjoy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그 첫 번째 코디는 깔끔한 룩을 좋아하는 20대 후반, 30대 혹은 40대까지 입을 수 있는 룩으로 한번 싹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 컬러로 재미를 준 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지 핏의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와이드 핏, 세미 와이드, 테이퍼드, 그 다음에 플레어 해가지고 나팔 바지로도 많이 입고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먼 미래, 에, 머지않은 미래에 슬림 핏도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딱 요 정도 바지를 입는 게 중간인 것 같아요. 막 튀지도 않고 안 튀지도 않고 적당히 괜찮은 이 매치에 검정색 니트 반팔을 입는 게 가장 잘 어울려. 안정적이야.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냥 검정색 상의를 입으면 되는데, 그런 것만 입다 보면 또 이제 재미를 못 느끼다 보니까 색감이 쨍하게 들어가. 이런 니트도 하나쯤 입어주면 괜찮다. 가을까지 입기 좋은 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니커도 신어버리는 거야.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룩인데 약간의 센스를 더한. 요즘에 니트 반팔, 니트 가디건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입거든, 남자들. 좀 꾸민다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 입는 것 같아. 크로쉐 셔츠, 막 구멍 송송 뚫려 있는 셔츠나 니트.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반팔 티셔츠 같은 거를 많이 입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또 이성에게 구애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여름에 니트를 많이 입더라고. 옷에 관심이 많거나. 그래서 내가 오늘 보여주는 이 코디는 딱 이대로 입어라가 아니라 니트에다가 청바지 그리고 스니커즈, 운동화 매치를 한번 즐겨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룩으로 월요일에는 싹 요 정도 색감 들어가가지고 매치하면 나쁘지 않지 않아요? 요거 신발 코디하기 그렇게 쉬운 컬러는 아닌데 의외로 신다 보면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린다. 한 번쯤 트라이 해보셔도 좋다. 굳이 이 컬러 아니더라도 오니시카의 컬러 많이 있으니까 좀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디도 역시 깔끔한 코디. 그냥 체크 셔츠. 요즘에 이런 플란넬이나 뭐 체크나 이렇게 색이 약간 좀 공대생이 입을 것 같은 셔츠를 꾸안꾸 느낌으로 남자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야. 이런 셔츠를 입을 때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바지는 무조건 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슬랙스를 입어도 괜찮은데 나는 슬랙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흑청 데님 반바지로 깔끔하게, 카펜더 디테일 이딴 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한 데님 하나 입어줘 버리는 거야. 여기에서도 나는 은근한 간지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신발 삼바야, 이거는 뭐 3년 동안 내리신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이 정도 매치로 마무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을 시즌에 입기 좋은 룩이 긴팔에 반바지잖아. 근데 여름에도 나는 이런 식으로 종종 입어. 왜냐면은 냉방병, 야 안에서 막 에어컨 세게 틀고 이러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 매치 지금 날씨에 하기 괜찮지 않을까? 9월쯤에는 가끔씩 밤에 추울 때가 또 있단 말이야, 기온차로 인해가지고. 그럴 때는 긴팔에다가 반바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매치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룩들은 만약에 내가 개강을 앞둔 복학생이다 그런 친구들도 참고하기 괜찮아. 그냥 좋은 룩이에요. 깔끔하게 맛있게 보시고 다음 코디로 넘어가자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패션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다 죄다 검정색만 입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내가 몇 년 전부터 외국인들한테 마다 듣던 얘기야. 어느 정도 부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한국인들 그렇게 막 칙칙한 컬러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승사자는 아니야. 김밥 패션 이제는 안녕이야. 이렇게 색감 있는 니트, 셔츠, 티셔츠들 많이 입어. 그리고 지금 한국에 뭐 슈프림이건 키스건 들어온다고 난리잖아. 세계적인 브랜드, 세계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그만큼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칙칙한 스타일만 고수하지 말고 색감 있는 상의에다가 흑청, 그 다음에 신발 요 정도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막 그렇게 들어버리네. 위아래 악세사리까지 다 형형색색한 느낌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나 나한테 잘 받는 색상 있잖아. 옷을 입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 그런 색상 하나 입어주고 나머지는 톤 다운시켜서 가주면은 전혀 칙칙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올 가을 겨울에는 좀 이렇게 밝은 색상도 하나 좀 도전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요 정도 느낌으로 항상 스타일을 추천해줄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고지고대로 내가 입은 아이템을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아웃라인은 참조하면 좋다. 상의는 어느 정도 저스트하게 맞는데 루즈하고 바지는 툭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 이 정도 바지 핏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화, 예, 여기 또 이제 검정색 운동화 신어버리면 이것도 야매때인데 무채색이긴 하지만 톤에 따라서 그레이가 엄청나게 다양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잖아. 그러니까 그레이 색상 하나 해가지고 싹 매치해버리면 이 정도 코디, 아 이거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번 주 코디 추천은 막 그래픽이 들어가고 자수가 들어가고 이런 아이템 들보다는 깔끔하게 매치를 했는데 약간의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싹 맛있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요.
다음 코디는 대학생들이 혹은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하면은 괜찮은 코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모자에다가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하나 싹 입어주고 바지 기장 요 정도로 떨어지는 데님에다 운동화 신어버리는 거 굉장히 깔끔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 없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셔츠 같은 거 고를 때도 너무 민무늬, 민자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패턴이 들어간 거, 패턴이 그래도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은 기본이잖아. 이런 거를 입어준다던가 아니면 색감이 확 들어간 셔츠를 입어준다던가 취향에 맞게 가시면 되는데 핏은 한 요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핏만 변형하면 되거든? 사실 이 코디는 30대인 내가 입기에는 약간 영한 바이브가 가득하긴 해. 그래서 이런 비슷한 포맷으로 비슷한 아이템 결로 핏만 바꿔서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주면은 야, 그 느낌 확실히 이게 비교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럼 싹 변신해서 와보자. 야, 이렇게 셔츠 핏이랑 바지 핏 그리고 신발도 조금 더 단정한 걸로 바뀌니까 30대인 내가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코디가 완성이 돼버린 거거든? 아무래도 위아래 품을 다 여유롭게 가져가면은 영해 보여. 그래서 유럽에 있는 패션 학교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뭐 후드 큰 거에다가 추리닝 큰 거에다가 운동 하나 툭 신어버리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그런 느낌 어느 정도 연상이 돼버립니까? 이게 패션 업계에 있는 사람이면은 나이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입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짝 부담스럽죠? 그럼 핏을 정리 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바지도 와이드한 것보다는 딱 요 정도 다리 실루엣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데님에다가 셔츠도 너무 오버핏보다는 이렇게 딱 정핏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살짝 루즈한. 그렇다고 이게 막 이제 라인이 들어간 슬림 셔츠는 살짝 좀 야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클래식 핏, 레귤러 핏 셔츠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다. 같은 스트라이프 셔츠에다가 데님 컬러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매치를 했는데 핏에 따라서 신발에 따라서 입는 나이대가 달라진다. 아까 전에 추천했던 거는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다면 이 코디는 20대 중후반 30대한테 추천하는 코디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딱 느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느끼고 가세요. 목요일에는 그러면 이렇게 귀엽게 모자 쓰고 깔끔하게 매치하는 느낌으로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아무래도 간지를 좀 오라이 하는 날이잖아. 회사원이고 학생이고 금요일만큼은 나의 바이브를 보여줘야겠다. 이게 진짜 나다. 평일에 나는 잊어라 하면서 스타일링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갑자기 여자들도 막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남자들도 꾸안꾸로 후줄근하게 입다가 금요일만큼은 또 이제 챙겨 입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깔끔하게 이 정도로 맞춰져 버렸습니다. 셀비지 하나 입어주고 카라 니트에다가 구두 신었으면 말도 안 거지. 섹시하게 꾹꾹꾸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런 룩들은 20대 중후반 30대들한테 추천해주는 룩이고 10대 20대 초중반으로 가려면 사이가 살짝 바뀌어줘야지. 왜냐면 30대는 형이 뭐라 그랬어?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몸을 살짝 준비해가지고 팔 쨍기는 요 정도 핏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여심을 지대로 공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물론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내 취향을 지키면서 여자한테 잘 보인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대 중후반 30대 나는 몸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하는 남자들은 요 정도 룩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아, 형, 나 아직 어린 동물책이야. 민자야. 그래가지고 아직 몸이 준비 안 돼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상의만 한번 바꿔볼게, 상의만. 검정색 셔츠나 검정색 티 같은 거. 흑청 셔츠 있잖아. 이런 것도 이제 좋아한단 말이야. 몸을 가리는 느낌으로 섹시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면 또 요거 또한 느낌이 있다. 아이템 활용은 내 나이대에 맞게 나에게 잘 어울리게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템들을 같이 매치하면 너무 좋아요. 이 정도 깔끔한 룩. 이거 완전 기본 룩 아닙니까? 근데 구두를 신어서 섹시함을 살짝 올린. 섹시함, 섹시함. 셔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 정도로 참고해주면 너무 좋잖아. 요즘에 아디다스가 핫합니다. 10대나 20대 친구들은 기본 아디다스 모델이나 빈티지에서 구매하는 거 그리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옷 욕심내가지고 사겠다 그러면은 발렌시아가 콜라보는 괜찮은 것 같아. 가격이 살짝 좀 야매때 10대 20대한테. 근데 그런 핏 느낌이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입었을 때 간지가 나는 실루엣인 건 맞습니다. 그럼 30대가 아디다스를 즐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스포티 앤 리치 콜라보, 이런 웨일즈 분홍 콜라보 이런 것들로 가주셔야 돼요. 요즘에 콜라보를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 취향이 맞는 것들로 이제 골라서 가시는 거야. 나도 아디다스 입고 싶다 이끼야 하고 이제 주말에 스포티한 느낌을 내면서 입는 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항상 이야기했잖아. 이런 테리 소재나 스웨이드나 코듀로이 원단이 이 색감의 깊이감이 으뜸버려. 그리고 신발도 아디다스 웨일즈 번호 콜라보. 이게 잘 맞아지 브랜드끼리. 컬러가 은근히 많이 들어왔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검정색깔 스웨팬츠 쇼팬츠 입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코디가 마무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번 주도 이제 마무리를 하자. 이제는 더 이상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애기야. 끝.